100년 도래 하세가와 요시야. 지금 나의 기억력은 100 빼기 7로 저거 기억력을 증명하자. 내의 살인탑인 전전두엽, 기억의 중추인 해마, 감정을 제어하는 편도체, 핵은 100년 두뇌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리고 작업 기억은 이들을 서로 연결해서 지적 생산을 수행한다. 나이들 서로 깜빡이는 현상을 줄이려면 뇌를 발달시키고 작업 기억을 해방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일단 구체적인 트레이닝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치매 전문의가 매일 진료실에서 테스트하는 간단한 작업 기억의 점검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자, 도전해보자. 100점에서 7을 빼자. 뺀 숫자에 다시 7을 빼자. 이 과정을 5번 반복한다. 막힘없이 계산할 수 있었는가? 아, 순차적 빼기는 단순한 계산 능력을 알아보려는 테스트가 아니다. 100에서 7을 빼고 남은 숫자는 93. 또 다시 7을 빼면은 86. 뺄수 있는지 없는지를 직접 작업 기억력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할 수 있다. 단, 중간에 피험자의 계산이 막혔을 때 93에서 7을 빼면은 같은 식으로 도움을 주면은 테스트하는 의미가 없다. 본래 환자의 작업 기억에 저장되어야 할 숫자 93을 의사가 제시하면 단순한 계산 문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치매 환자는 초기 단계라도 지적 생산, 뇌 기능은 40대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렸다. 40대를 A와 B가 이렇게까지 대조적인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A와 달리 B가 전전두엽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뇌 기능과 작업 기억 능력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30, 40대에 뇌를 평생 쓸수 있도록 단련했기 때문이다. 즉,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50세 전으로 인생이 크게 달라진다. B는 예전부터 메모방이었다. 해야 할 일을 순서 책을 읽고 감명받은 것을 가족과의 감동적인 추억 등을 꼼꼼하게 메모하는 습관이 들어있었다. 시간이 흘러서 손으로 쓰는 메모장에는 스마트폰 메모장이 들어있다. 머릿속에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 하고 안 하는 거 하고 뇌 건강은 마흔에 결정된다. 50대부터 작업 기억 능력을 잃는 사람과 유지하는 사람, 젊었을 때에는 누구나 뇌 기능에 별 차이가 없다. 하지만은 뇌 건강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런 훈련도 하지 않으면 30, 40대를 지나면서 전전두엽을 중심으로 뇌 기능과 작업 기억 능력이 서서히 약해진다. 그리고 50세 전후가 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변화를 알아챈다. 감정을 소리내서 말하면 뇌가 활성화된다. 감정이 편도핵을 자극해야 기억이 남는다. 감정. 우리 집은 7년 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가족 회의를 여는데 횟수로도 어느새 100회를 넘어섰다. 회의 주제는 채한달 동안에 고민 등등을 이렇게 변도체에서 감정, 성취감, 감정이 두뇌를 자극한다.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을 전개하는 작업 기억. 작업 기억에 대해서 강연을 하면은 항상 이런 질문이 날아온다. 작업 기억,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은 어떻게 다른가요? 작업 기억과 단기 기억은 모두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반면에 단기 기억은 정보를 그런 능력, 기억 장소에 대한 것인데, 감정을 수반한 경험이 기억에 쉽게 남는다. 뇌 기능이 약해졌다는 신호는 내 기능에서 춤을 어떻게 보내서? 라는 글쎄 뭘 했더라? 대답하거나 지난번에 여쭤본 건 어떻게 됐나요? 하는데 그게 뭐였지요? 라는 것들. 이렇게 작업 기억이 해방에 중요한 이유는 작업 기억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작업 기억을 치매 예방을 위해서 은행 추출물이 좋을까요? 우리 클리어 소트 이런 것들이 좋죠. 자, 작업 보고서 작성해서 부하에게 상담 요청을 대면 소통하고 또 심부름 요청하고 또 문의 전화를 하고 또 호출 또 등등 메신저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이 들어서 이런 것들이 안 되어져 버리면 작업 기억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판단과 같은 지적 생산을 수행하는데 작업 기억 뇌 기능이 안정적일 때는
오늘은 어디에 다녀오셨어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사람은 그걸 알아보고 머릿속에서 다양한 일을 말한다. 그런데 내 기능이 망가지면 이런 기억이 망가진다는 거죠. 몸과 머리를 함께 써야 내가 건강해진다. 몸과 머리를 동시에 쓰는 듀얼 태스킹 트레이닝. 듀얼 머리 쓰는 작업 두 개를 동시에 하면은 역효과다. 동시에 하지 말고 몸과 머리를 동시에 쓰는 듀얼 태스킹은 내 기능을 높이지만 머리 쓰는 작업 두 개를 동시에 하는 멀티 태스킹은 오히려 작업 기억 능력을 떨어뜨린다. 먼저 백년두뇌에 관한 첫 번째 법칙의 이 사례를 한번 보자는 거죠. 모임에서 백년두뇌를 갖춘 사람은 두뇌 정돈법을 안다. 백년두뇌를 갖춘 사람은 건강의 비결을 안다. 두뇌를 갖춘 사람을 주위에 기댈 만한 환경을 첫 번째 법칙에서 말하는 두뇌 정돈법이라 타고난 뇌의 기능 자체를 강화하는 습관을 말한다. 기억 끄집어내기. 두 번째 법칙은 건강 수명을 늘리는 습관을 말한다. 제 아무리 타고난 두뇌가 명석해도 건강의 적신호가 켜지면 전전두엽의 기능과 작업 기억 능력이 떨어진다. 이러한 상태에서 백년두뇌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건강한 신체를 만드는 운동법과 식습관. 세 번째 법칙은 자신을 둘러싼 외부 환경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습관. 이런 습관이 필요하다. 그런 거죠. 백년두뇌를 위한 세 가지 법칙은 백년두뇌를 위해서 평생 수술 연대를 가진 사람은 무엇을 할까? 세 가지 습관. 평생 쓸 수 있는 일장에서 인간의 뇌는 망각하도록 만들어졌다. 이제 아웃풋을 염두에 두고 인내하는 습관과 자극 기억을 이렇게 해방하는 습관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자. 예방 아웃을 백년두뇌를 만드는 그 몸관리법에 대한 깜빡노트에 기억해내지 못할 일을 정리해보자. 뭐였더라 하지 말고 거기 있던 그 가게 이름 뭐였죠? 작년 여행했던 그 절 이름이 뭐죠? 그 사람 이름이 뭐였죠? 여행한다고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 깜빡노트를 쓰면은 기억해내지 못한 이유가 보이기 시작한다. 예전에 내가 도저히 이름을 떠올리지 못하던 시일은 깜빡노트에 반복해서 적다 보니 이제는 외웠지만은 원래 사람 이름을 잘 기억하는 편이다.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으면 치매의 발병률이 높아진다. 유산소 운동. 산화와 당화를 예방하는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은 노화를 가속하는 산화와 당화를 예방한다. 산소 공급이 되어지니까요. 그래서 운동을, 산소 공급을 할 수 있는 일을. 건강을 지키는 우리 몸에 맞는 건 침. 씹는 것 못지않게 우리 몸에 맞는 건 침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자. 분기. 정답은 1.5리터 정도가 하루에 이렇게 분비가 되고 치아가 건강해야 뇌도 건강하다. 치주병이 있는 사람은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다. 씹지 않으면 신경이 소금이 뇌를 공격한다고? 고혈압이 가장 큰 원인은 염분의 과잉 섭취라고? 식습관에 대해서 하지만 최신 연구에 따라서 식사를 통해서 염분의 과잉 섭취와 고혈압 사이에 직접적인 인간관계가 없다. 그것은 소금에 따라 다르겠죠. 노화로 인한 고혈압의 알 수가 없지만은 자 소금이 요리에는 간수를 빼지 않는 천일염을 쓰도록 하자. 그래서 천일염을 통해서 당뇨병이 치매를 부른다. 당질 제한식은 아침 점심 저녁 중에 한 끼만 하도록 해서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백년두뇌를 만들기 위해서 머리가 건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피와 관계 있고 장과 관계 있고 뇌를 전개하는 단백질의 힘은 뭔가 식단의 계란이나 또 이런 아미노산 계통에 좋은 영양식을 먹어주면 도움이 되겠지요. 고령자의 뇌를 촬영해보면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뇌가 위축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뇌를 쓰는 사람은 뇌 위축이 일어나도 뇌 기능은 약화되지 않는다.
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의식을 바탕으로 내 좋은 습관을 실천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내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내가 28년간 신경내과 치매 전문의로서 활동하며 임상 현장에서 경험으로 터득한 지혜, 또내 과학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축적한 연구를 바탕으로 100년 두뇌를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방법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작업기억의 과부하를 줄이는가? 작업기억의 작업량에 한계가 있는 이유는 작업기억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최대 정보량이 어떻게 7개밖에 없다. 인간이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작업이 몇 가지 여러 개 있으면 잘안 된다는 거죠. 꾸준히 뇌를 쓰면 내 기능은 약화되지 않는다. 뭐든지 우리가 용불용 자꾸 사용하면 거기에 대한 의식이 도움이 되겠다. 작업 기억을 해방하는 세 가지 습관은 평소 작업 기억을 해방하는 습관을 보면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을 기록을 남기고 뭐 등등 이런 거 습관을 들이자. 기억력이 좋아졌다. 습관 바로 처리하기, 메모하기, 기록 남기기를 실천하는 내 일과를 소개하겠다. 난 아침에 차를 가지고 집에 병원에 출근하고 또 휴대용 녹음기에 그날그날 또 녹음하고 보통 1, 2분 정도 병원에 도착하면은 책상에 앉아서 녹음한 내용을 다시 들으면서 오늘 해야 할 일을 파악하고 매화한 뒤에 우선순위를 정의해 본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작업 기억을 해방하는 습관. 작업 기억을 해방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나는 내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알고 난 뒤로 평소 작업 기억을 염두에 두고 생활하기 시작했다. 작업 기억. 작업을 할수 있는 전전대엽이 인풋 아웃풋이 잘 되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네요. 자, 참 이분이 최근 쓰신 분이 매월 약 1천여 명의 치매 환자를 진료하는 신경내과 또 치매 전문의로서 이렇게 출생해서 많은 책을 보고 연구하고 정리하고 쓰고 있다. 백년두뇌라고 베스트셀러 작가. 네, 내 비결은 생각하는 독서법은 뇌에 적절한 자극을 준다. 꾸준히 베스트셀러를 내는 고령의 한 작가는 박식에서 아니라 박식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백년을 만드는 정도법이 뇌 기능이 저하된 사람은 쉽게 화를 낸다. 말 실수를 지적받았을 때 욱하는 감정이 치솟는다면 사람은 누구나 틀리게 말하거나 착각하는 실수를 저지르는데 뭐 이렇게 해서 욱한다 하는 것은 무언가가 메모리가 잘안 된다는 거죠.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뇌도 멈춰버린다. 뇌는 몸을 움직일 때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다. 자, 환자와 보호를 운동을 할수 있으면 같이. 흡연은 뇌를 평생 쓸수 없도록 만든다. 흡연은 뇌 건강에 백해 무익하다. 이 담배가 몸이 나쁜 것은 뇌에도 나쁘다. 네 가지 건강 습관으로 자신을 점검해보자. 첫째, 담배 피우나? 술을 마시나? 또 운동은 하느냐? 비만들어 가지는 그런 또 영향을 하지 않도록 약한 혈관이 혈관성 치매를 부른다. 혈관이 건강해야 내가 튼튼해지고 자율신경 우리 몸의 순환기, 소화기, 호흡기 등 활동을 도움이 줄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율신경이 그래서 활동성 치매가 오지 않도록. 치매는 크게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로 나오는데 알츠하이머는 뇌세포 자체가 퇴행하고 70세 이상에서 주로 발생하고 또 혈관성 치매란 두 번째로 흔한 치매 유형인데 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의 큰 차이는 발병 요인으로서 혈관성 치매는 혈관성 질환 때문에 일어나고 혈관성 치매는 보통 생활 습관 변이인 고혈압, 당뇨 또 고지혈증 때문에 생긴 뇌경색이나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나타나는데 66세를 넘어서면은 발병 위험이 커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그래서 혈관을 통해서 확장되고 수축되고 혈압도 상승되고 하강하고 심장박동도 빠르고 느리고 근육도 긴장하고 이완되고 운동도 장도 이게 잘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다. 찬 음료가 치매를 유발한다? 자극적인 음식과 포만감을 바라는 이유는 스트레스 때문? 스트레스. 다시 식습관에 돌아가 보자. 카페에서 찬 음료를 주문하고
회식 때 고기 집에서 차가운 맥주를 곁들이고 끼니마다 배부를 때마다 먹고 이렇게 한 사람 이렇게 하면은 포만감 자극적인 이 맛을 원하는 행동이 스트레스의 흥분 신경을 자꾸만 유발하니까요. 뇌를 평생 쓸수 없게 만드는 생활 습관이 뭐 있냐? 식습관이 뇌 건강을 좌우한다. 라는 건데요.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시간에도 늙고 있다. 늙지 않도록 도움이 되도록 해서, 자, 전전두엽을 자극해서 또 자극 기억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는 5에서 7가지니까 또 이런 것이,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을 잘 기억하도록, 기억의 갈고리를 자극하고 정보의 자, 인풋, 아웃풋도 잘 이렇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적인 기류가 늙지 않는 뇌를 말한다. 나이 들어도 매력적인 사람은 꾸준히 사회와 소통한다. 시냅스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시냅스란 뇌 신경세포가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의 결합 부위를 일컫는다. 그래서 신경세포는 약 2천여 개의 시냅스를 통해서 다른 신경세포와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전전두엽의 기능이 이것이 개인뿐만 아니라 또 사회의 유대관계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거네요. 몸이 건강해야 뇌도 잘 돌아간다. 뇌경색과 뇌출혈의 위험을 막으려면 당뇨병을 조심하자. 69세 이르기까지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알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100년 뒤에는 또 중노년에 접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는데 운동도 하지 않고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을 올려가면 좋을 리가 없죠. 뇌의 아웃풋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아웃풋을 의식하면서 인풋하는 습관을 들이자. A가 B보다도 사회적으로 경험과 이렇게 해서 100년 뒤에서는 기억할 거, 잊어버릴 거 이런 것들이 잘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자율신경 속에서 100년 두뇌가 되도록 잘 활용해서 관리해 봅시다.